50대 후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80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중이라 주변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후에 큰 병이 생기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 적합한지 또 합리적인지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50대 또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죠? 일단 80만 원 정도의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좀 다른 걸로 리모델링 해봐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명구 선생님, 사연자님의 딱 사연 들어봤을 때 어떤 또 기분이 들으셨는지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우선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증권을 확인을 해보는데 상당히 보험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에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총 8건의 보장성 보험료를 8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입하신 보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두 건의 건강보험과 암보험, 전기보험, 운전자보험, 그리고 치아보험, 화재보험 등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은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보장의 범위 또한 많이 협소하였습니다. 현재 사연자님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병력이 있으신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른 보장 내용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였고요. 그리고 화재보험과 치아보험에 대한 비중이 보험료 대비 보장되는 내용이 너무 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보장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는 질병 사망 시 2천만 원과 상해 사망 시 1억 원, 암 진단 시에는 일반암 6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 시 10%인 600만 원으로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이대질환으로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각각 5천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암 수술 시 300만 원과 질병 수술 시 10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 시 30만 원, 암 입원 일당으로는 5만 원, 질병은 3만 원, 상해 입원 일당으로는 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좀 극히 드물다라고 하면서 부족한 상태라는 거를 또 여실히 알아봤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사연자분의 보험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좀 보면 약 80만 원 정도 고액의 보험료를 불입한 거에 대비해서 보장되는 금액이 좀 무척 협소했고요. 중복 가입이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런 그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질환 대비해서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보장 범위가 무척 협소하게, 즉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장을 받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10년 갱신으로 짧게, 갱신형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오랫동안 또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갱신형으로 일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지나치게 많이 내고 적립보험료를 많이 부과를 해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특히나 치아보험, 화재보험에 큰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명국 전문가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관심 때문인데요. 보통 보험은 자동차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유형의 상품이 아닌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무관심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 현황률을 보시게 되면 90%가 넘을 정도로 한 분당 하나의 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에 대해 정확한 보장 내용 아니면 보장 금액, 진단 금액이라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여 알고 계시다라고 하셔도 보장 금액 또는 보장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의 보험에 실손보험을
실손 보험과 각종 특약 형태로 이루어진 종합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실손 보험은 가입일에 따라서 5년 또는 3년 또는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유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지를 하시게 된다라면 모든 보험이 해지되다 보니 정작 내가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못 받는 사례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보장 내용이 안 좋게 되어 있다면 다시 바르게 재정비하는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보장 내용은 물론 보장 범위, 금액도 몰라서 필요할 때 또 보장 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명국 선생님, 그렇다면 보험 리모델링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보장이 많아도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보험 가입 목적, 즉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CI 종신보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CI 종신보험은 주 목적은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입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유고 시에 남겨진 유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다 보니 결국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CI 보험 주 계약에 1억 원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암 진단 시 8천만 원을 선 지급 후 사망보험금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뇌나 심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목적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하게 변하는 보험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CI 보험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실손 보험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어 실손 보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CI는 종신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다 라는 오한내를 받으셔가지고 그 막상 보험 지급 시기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 또한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 약관상 근거 중에 중질환 발생 시 50%에서 80% 선 지급 기능이 있지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그 지급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 또한 중대안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많은데요. 본인의 방향성과 반대로 CI 보험을 유지 중이신 분들은 그 실손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납입료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사망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지를 확인해 보고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본인의 방향성과는 반대로 CI 보험을 또 유지하고 있다라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꿀팁, 먼저 방향성이었고요. 두 번째로 김경재 선생님, 꿀팁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비 범위는 최대한 넓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암 종류를 우리 표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암 하면 그냥 일반 암 이렇게 떠올리시는데요. 암에도 유사암이 있고 쇠액암이 있고 또 일반 암 중에서도 많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액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유사암, 소액암에 대해서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도 이 분류는 용어가 다들 다르다라는 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가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생식기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손해보험사에서는 유사암이라고 이렇게 소액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생식기암이다 또는 특정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연기 이런 암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서는 이제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해서 생명보험사에서는 또 소액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관련 용어도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불리는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무튼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과연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이 용어에 맞춰서 나는 보장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진단비는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어쨌든 가입금액의
100% 지급이 되는지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유사암 소외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가 보장이 되는 이 일반암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시는 게 두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김경재 선생님, 또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을 비롯해서 또 이 이대질환, 즉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오늘 그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보통 이렇게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이렇게 뇌졸중 이하의 위주로 보장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그 질병에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많다는 얘기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이라는 것은 전체 뇌질환의 약 10%가 되질 않는 발병률이 낮고요. 또 그나마 뇌졸중은 68% 정도고요. 또 심장질환의 경우에서도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11%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나머지 80%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보험에서 그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100% 범위의 진단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려면 뇌질환, 심장질환의 경우는 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어라는 점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구 선생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이 있다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착한 실손의 전환을 활용해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포함된 즉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 청구를 해도 병원비를 제외한 다른 특약에서도 지급 조건이 되었을 때 같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손에서 전부 다 보상이 된다라고 오인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실손보험 10만 원 내, 나는 5만 원 내는데 넌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거나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러한 얘기들 자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다시피 3년 갱신 또는 5년 갱신 주기로 인상이 되다 보니 갱신 시 보험료 폭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인상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무작정 기존의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경우보다 만약에 내 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과거의 병력 치료 이력까지 전부 다 확인하여가지고 치료 이력이 있다 그러면 할증, 부담보, 심지어 거절까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높거나 실손 위에 크게 의미 없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활증이라든지 부담보, 거절 없이 정신과 이상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심사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착한 실손 또 전환제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경우에 보험 리모델링이 또 필요한지 김경재 선생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권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주로 이제 갱신형 보험이거나 또는 갱신 특약이 많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갱신형 특약이나 이런 짧은 갱신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담보 삭제, 특약 삭제를 통해서 비갱신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반암 진단비에 그 생식기암이 좀 제외되어 있거나 또는 유사암 진단비가 낮을 때 그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암 진단비에 대해서
생식기암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또는 유사암의 진단비가 이제 일반 암 진단비 한 10에서 20% 이내의 보장 범위일 경우에는 추가로 좀 보강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특약만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범위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척 협소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80% 이상에 해당에 대한 그런 질환은 보장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어도 나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 다 보상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체 뇌혈관,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보장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이 포함되어 있을 때인데요. 입원 일당이나 이런 사망 보장이 너무 과도하게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제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상해 입원 일당 대비해서 질병 일당 입원은 몇 배 비싸고요. 특약 보험료 자체가.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하루에 뭐 만 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월 보험료를 뭐 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재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만기가 60세 또는 80세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오래된 보험의 경우에는 이 60세 만기나 또는 8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좀 간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100세 만기, 110세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중복 보장이 많거나 종신보험으로 이제 그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인데요. 중복보장은 그 비례보장되는 특약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중복보장이 많게 되면 그만큼 정액보장 특약 그리고 비례보장 특약을 점검을 해서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종신보험은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비싼 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에 대한 그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와 다르게 내가 또 가입한 보험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좀 필히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들어보셨을 때 내가 여기 속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리모델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또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임영욱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가입된 보험 중 정기보험과 치아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기존의 건강보험들은 대부분 짧은 10년 갱신형인데다가 유사암 진단비도 적고 특히 2대 진단비인 범위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만 보장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감하게 정리를 도와드리고 다만 현재는 뭐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셔가지고 간편심사 보험을 통해서 암이라든지 2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운전자의 보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식이법 이후에 변경된 법규와 담보에 맞춰 저렴하게 새로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화재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를 없애버리고 현실에 맞는 저렴하게 재가입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손보험은 현재 건강상태와 향후 보험료의 가다 인상을 고려해가지고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도와드림으로써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범위와 그 보장 금액, 보험료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리모델링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전체 보험료는 기존의 월 약 80만 원 수준에서 리모델링 이후 약 47만 원 수준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보험료를 기존 8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33만 원가량 절약을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 부족했던 보장도 알차게 재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보장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료는 월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 후에 주요 진단금이나 이런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올려드린 케이스인데요. 리모델링 후에 그 진단비를 보시면 암 진단비의 경우에 일반암 기존의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유사암에 대해서 기존의 6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던 부분을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 확대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암 치료 중에 가장 그 뜨고 있죠. 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예 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까지 진단비를 일반 그 항암 치료비와 같이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2대 진단비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급성신경색증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보장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전체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해서 각 1,000만 원씩 최소한 보장을 받게 해드리고 거기에 추가로 뇌졸중 진단 시에는 2,000만 원이 추가되고 급성신경색 진단 시에는 추가로 또 2,000만 원이 역시 추가가 되는 형태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암 진단비를 더 늘려드렸고요.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명목 선생님, 리모델링 후에 보험료 얼마나 절약이 된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그 기존의 월 80만 원에서 리모델링 이후 47만 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가 절약이 되었고요. 기존의 보험은 대부분 10년 갱신형을 고려했을 때 현재 물가상승률만큼 기준으로 100세까지 납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납입할 보험료가 거의 2억 6,8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총 납입할 보험료는 1억 1,300만 원 수준으로 60% 이상의 수준인 무려 약 1억 5,5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청 큰 금액이 절약이 되는 플랜으로 그 사연자님께서도 엄청 놀라시며 오히려 고맙다고 이제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험은 무조건 많이 들고 싸게 불입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보장 규모와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는 조금 다르더라도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가입 내역을 이 방송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보장 자산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